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도왔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 38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게 된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의 국내 이송을 추진해왔다며 이들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 진입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해 내일 중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인 직원, 신변 안전 호소. 최 차관은 이들은 수년간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 코이커, 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한 이들이라고 밝혔다. 26일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이들은 난민 지위가 아닌 한국 정부의 조력한 특별공로자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아프간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에 자신들의 신변 안전 문제를 호소하며 한국행 지원을 요청해왔다. 최 차관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다른 나라들도 대거 국내 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8월 이들의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안전한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카타르로 철수했던 대사관 직원 4명이 22일 카불 공항으로 다시 돌아가 이들의 직결과 카불 공항 진입을 준비했다. 이들을 한국으로 이송해올 군 수송기는 23일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뒤 이튿날부터 카불과 이슬라마바드를 왕복하면서 아프간인들을 이송했다. 이들의 앞서 카불 공항 진입에 성공한 일부 아프간인들은 전날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해 대기 중이다. 국내로 이송된 아프간인 직원 및 가족들은 공항 도착 즉시 방역 절차를 거쳐 보안과 방역 측면에서 적합한 임시숙소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임시숙소로 이동하게 된다. 정부는 2001년 9.11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아프간을 침공한 뒤 당시 미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받아 비전투 부대를 파병한 바 있다. 군부대는 2007년 12월 철수했지만 이후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재건 사업을 이어왔다. 이번에 입국하는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함께 일했던 아프간인과 그 가족들이다. 김지은 기자 미래의 단일점 co.kr